그렇게 넓다. 아, 주방도 엄청나요. 우와. 아, 분위기 아, 있다. 카페 같아요, 진짜 카페 같아요. 별다방 느낌이 무시. 어? 너무 원했잖아요. 네. 그러네. 스세권이네, 집이.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네요. 주방마저도 탁 트여 있고 뭐 커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원래 저희 집이었으면은 무조건 배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뭔가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층이 2층이 있었어. 너무 좋다. 아, 여기 뭐 호텔인데요? 1층이랑은 또 엄청 달라요. 오, 침실인가 봐. 오, 헐. 아, 2층으로 올라가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네. 와, 이쁘다, 이지. 1층은 한옥 느낌이 살아있었는데 2층은 완전 유럽 한가운데인데요, 또. 가구도 그렇고. 여기 되게 향이 엄청 좋아. 오, 그치. 완전 나무. 그치. 되게 향에도 엄청 신경을 쓰시고. 되게 좋다, 이게. 주거 공간과 일하는 공간은 조금 분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층이 나눠져도 좋을 것 같고 나눠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계란형이다, 형태가. 어? 동글창. 거울 계란형이랑 동글창. 똑같다. 어우, 앤틱하다. 되게 클래식하신 분 같아요. 본인 취향은 아니었을 본인 것 취향 같아요. 아니었어요. 인테리어는 저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이 구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허. 와, 너무 좋다, 여기. 난 저 뷰가 너무 좋아. 그치, 뷰가 너무 좋지. 터진 뷰가. 저기 뭐야, 풍선 있어.